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이 댓글의 컨텐츠를 진짜로 할 줄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대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 시, 군의 명칭 유래와 속뜻을 알려주는 컨텐츠 지역탐방기. 네, 아무튼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25개의 구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수도인데요. 자, 서울. 왜 이름을 서울이라 지었을까요? 사실 서울은 순우리말입니다. 수도를 가리키는 순우리말인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인데 옛날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의 수도가 설아벌이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단어가 조금씩 바뀝니다. 설아벌, 서벌, 서울, 서울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도라는 순우리말이 서울이 됩니다. 즉 서울은 수도라는 뜻이죠. 네, 이제 구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강남구인데요. 강남구의 한자는 강강의 남녘남을 씁니다. 즉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동네입니다.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 강남구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광주군,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죠. 광주의 구천면, 언주면, 중대면, 대학면 일대가 1963년에 서울 성동구로 편입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지금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부가 강남구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입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강강의 동역동입니다. 강의 동쪽에 있는 구라는 뜻이죠. 강은 역시 한강이고요. 실제로 서울의 맨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구입니다. 아까 강동구가 강남구 소속이었다고 했잖아요. 1979년에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이번에는 강북구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강강의 동역북입니다. 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진 구인데요. 엄청 최근이죠? 원래 도봉구 소속이었어요. 도봉구가 현재 강북, 노원, 도봉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1995년에 강북구라는 이름으로 분리 설치됩니다. 강남, 강동, 강북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딜까요? 그쵸? 강서구입니다. 강강의 선역서를 뜻하고 있죠. 한강의 서쪽에 위치한 구라는 뜻입니다.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 설치가 됩니다. 실제로 이 강남, 강북, 강서, 강동구는 모두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구들인데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어원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부 강의 동쪽, 북쪽, 서쪽, 남쪽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관악구입니다. 갓 관에 큰 산 암을 씁니다. 에? 산? 산이 왜 들어가? 근처에 위치한 관악산에서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관악산의 어원을 알아봐야겠죠? 갓을 쓴 모습 같다고 해서 갓 모습의 산이라는 뜻이 붙여졌는데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네네, 예. 관악구는 1973년에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관악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입니다. 넓을 광에 나루진을 쓰는데요. 넓은 나루? 우선 나루가 뭔지 알아봅시다. 나루는 이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강에 있는 항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광나루라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교통의 핵심 요충지였죠. 지금의 한강다리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광나루의 이름을 따서 광진구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광진구는 1995년에 성동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아홉 구에 늙을 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옛날에 아홉 명의 장수했던 노인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아홉 명의 늙은 노인들, 그래서 구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로구는 1980년에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입니다. 옥기금의 내천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금천구는 원래 금주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태종 때 인구수가 적은 구녀는 뒤에 주 대신 산이나 천이라고 계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금주가 금천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금천구는 1995년에 구로구 남동구 지역과 광명시 철산 3동 일부가 합해져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좁은 곳에 53만 명이나 사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갈대노에 벌판원을 쓰는데요. 그때 당시 노원구에 갈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지대였고요. 그래서 갈대가 많은 벌판, 노원, 그래서 노원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1988년 도봉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봉구입니다. 길 도에 봉우리 봉을 사용하는데요. 도봉구에는 북서쪽에 도봉산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도봉구는 도봉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또 도봉산의 명칭 유래를 알아봐야겠죠. 큰 바위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도봉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도봉구는 1973년에 성북구에서 분리되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대문구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동대문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조선시대 때 동재기 나루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 나루터의 이름의 유래는요, 동재기 나루터에 구릿빛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동작구는 1980년에 관악구에서 분리가 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입니다. 산마의 개포를 쓰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항구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항구인데요. 마포 지역에는 옛날에 서호, 마포, 용호라는 포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마포는 이전부터 마오, 마포, 마포강, 마포항 등으로 불렸는데 이게 붙여지면서 마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마포구는 1934년에 서대문구와 용산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동대문구와 똑같습니다. 서대문에서 이름을 따왔고요. 서대문은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구입니다. 상서, 서해, 풀초를 쓰는데요. 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서리풀이 많이 자랐대요. 그래서 이름이 서초구라고 합니다. 지금도 서리풀 페스티벌 같은 거 열리잖아요. 상당히 서리풀이 잘 자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1988년에 강남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숲이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성성의 동역동을 쓰는데요. 잠깐 서울지도를 보겠습니다. 한성도성이 여기입니다. 성동구는 여기고요.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성도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동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성동구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성북구입니다.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성성의 북역북을 사용합니다. 성동구가 한성도성의 동쪽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북구도 한성도성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성북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성북구는 1949년에 동대문구 일부와 그때 당시에 고양군 숭인면이 합쳐져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소나무 송의 언덕 팔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소나무 언덕. 옛날에 여기에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라고 해서 송파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1988년에 강동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는 별양의 내천을 쓰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조와 신증동국 여지상담에 따르면 1310년부터 양천이라는 지명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 밝은 태양과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해서 양천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양천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는 1988년에 강서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영등포, 길 영의 오를 등 그리고 개포를 사용하는데요. 영등포도 지명 유래가 확실치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찾아봤죠. 대동여지도에 따르면 현재의 영등포라는 명칭은 음력 2월 초하루를 영등일로 하는데 보름까지 여의도 색강변에서 성행된 영등굿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에 물가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 포가 합쳐지면서 영등포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용산구입니다. 용산구는 용룡의 매산을 사용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용 맞습니다. 드래곤. 용산구의 지명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부문헌기고에서 백제 기로왕 97년에 한강에서 두 용이 났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 때부터 용산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증동국 여지상담에 따르면 양안하루 동쪽 언덕의 산형에 용이 서리어 있는 형국이라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시대 때 용산이라고 계속 말하다가 조선시대 때 끼어 맞춘 것 같은데 용산의 어원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용산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평구입니다. 이제 좀 역사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은평구는 은혜 평평할 평을 쓰는데요. 이 한자 풀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1394년에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서울 지역을 5부 52방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 남북 중으로 개편을 하는데 그중 북부 지역에 연음방과 상평방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연음방의 은, 상평방의 평, 그래서 은평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평구는 1979년에 서대문구에서 분리가 되었죠. 자, 빠르게 가죠.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의 한자풀이는 세북종의 길로를 사용합니다. 종이 있는 거리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1398년에 종로를 지금의 탑골공원 앞에다가 설치합니다. 종로는 일종의 엄청 큰 종인데 시간을 알려주거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종을 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가시설이죠. 근데 이 종로가 현재의 종로 내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로가 있는 거리가 종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붙여지면서 1949년에 현재의 종로구가 탄생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중구입니다. 중구. 아마 가장 쉬운 한자풀일 거예요. 가운데 중을 사용하거든요. 중구는 말 그대로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진짜 딱 중간에 있죠? 중구는 1943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가운데 중에다가 물결랑을 쓰는데요. 중랑구는 중랑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의 어원을 봐야겠죠?
중랑천은 하천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물가를 이루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중랑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송계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중랑군은 1988년에 동대문구에서 분리되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서울과 서울 25개구의 명칭 유래를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지역의 자연환경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경기, 인천의 지역 탐방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식의 비그로물달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